경북 예천군에서 아내와 함께 차량을 이용해 대피하다 실종된 7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19일 수색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쯤 예천군의 한 교량 부근에서 A씨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. 수색당국이 헬기로 이 일대를 확인하다가 A씨를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그의 아내 60대 B씨는 전날 용문면 소재에 한천 일대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두 사람은 지난 15일 새벽 예천군에서 차를 타고 대피하다 유실된 도로에 빠지면서 물에 휩쓸려 실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. A씨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현재까지 경북도에서 비 피해로 인한 사망자는 23명이며 실종자 4명 모두 예천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